4월 7일 이정성 이정성 여러분의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를 여기서 세우지. 여기서 연사를 여기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규탄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규탄을 하느냐. 대한민국의 선거가 10년 전부터 모두 다 조작이 되어서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입법부를 조장하고 악법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고려 연방제로 북한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조법들을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법들은 국민을 통제하고 체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급을 주어서 국가가 이렇게 먹여 살린다. 그것이 바로 복귀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멘.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정말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이승만 대통령 그 덕분에 네.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세계에서 최고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웅천 애국대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많은 애국자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정말 거짓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정말 지금 알 수 없는 나라가 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모든 순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경례를 하겠습니다. 마을 정부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 이 풍요를 누리는 것 바로 우리 국가가 있어서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담아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미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순교하신 순국선열들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순국선열과 호국연민에 대하여 묵념! 이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정선거 특판대회의 대회사를 옹천의 애국운동을 집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 윤창문 목사님께서 대회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정선거, 이 정선거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부정이었다. 아주 전체적으로 부정이었다. 이것이 밝혀졌는데도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라를 살려야지 정치권한테 맡길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네? 지금 너무나도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회의원들 지금 당선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가짜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과 함께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민주당의 수도권에는 진짜표 3개, 거기다 가짜표 하나 그냥 얹어서 했다고 장재현 박사 컴퓨터 최고의 전문가께서 부정 조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7번, 8번, 9번인데 8번인데 그 투표 항이 8번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표가 무효표 내지는 다른 정당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촉촉도 하고, 심지어 말할 수 없는 부정은 말을 해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특별히 보금경찰서 정말 우리 경찰님들 이 집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보금경찰서에서 오신 경찰관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부정선거의 결과들과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고 또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진짜 분통이 터지는 마음으로 외치는 분들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천에 사시는 우리 양희영 역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0일 선거는 명확히 컴퓨터 조작에 의한 부정투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선거 때 누굴 찍었는지 어느 당을 찍었는지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기호 8번 자유 통일당
여러분들은 꼭 활동하면 정말 한 것이 한 척하고 빨대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전라도 지역 전체를 다 전수조사한 결과 나를 평양 찍었다고 투표권까지 가져와서 확인하는데 0% 처리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려 300만 표 정도가 부정 투표에 의해서 민주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간과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틀립니다. 북한하고 우리는 대적하는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잠시 정신을 놓으면 북한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먹고 살겠다고 허리띠를 굽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으로 이날까지 수고해서 이룬 이 업적들은 하루아침에 김정은의 입에 폭패로 섞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투표로란 192명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70, 80년 동안 김일성 지위로 똘똘 붙여서 배고만 하다가 이제는 나는 공산당이라고 번듯이 말하는 초복 같은 사람이 국회에 입성하는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라의 평양과 나라의 아기를 북한의 하루아침에 넘기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2명이라는 이 가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이재명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한 카메라 막지 마. 예. 국민 목장님. 하지만 이 모든 김정일에게 그들에 의해서 한 입에 섞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70년대, 80년대, 60년대 가난을 겪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 아들에게 팥죽을 끓여 먹이고, 뭐죠? 호박죽을 끓여 먹이고, 밥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먹일 때 박정희 대통령은 눈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가 이 나라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트남을 파병하고 서독에 광부들을 보내고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그를 토대로 해서 이 나라는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선진국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으로 움직일 줄 알아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먹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통째로 북한을 넘기려고는 192명이라는 민주당에게 넘긴 이 상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니까 단 한 표라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폐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다시 한번 재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일군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땅과 소중한 자녀들은 김정일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잿더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의 5.16 정신으로 뭉칩시다. 아멘. 뭉칩시다. 뭉칩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주어서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줍시다. 힘을 줍시다. 성관이는 부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성관이 노태학은 자기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그 성관의 그 좋은 공무원 자리를 거저주고 있습니다. 시험도 보지 않는데 자녀들은 이미 나는 성관위로 가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보안에서 먹고 삽니까? 국장의 위기라고 먹고 삽니까? 신경을 받고 삽니까? 노태학은 시험도 안 보고 자기 자식들을 성관위 관계자들을 거저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도태학이 이제는 나라까지 북한으로 넘기려고 부정투표를 전산으로 시행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태학을 가운 여러분들의 힘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노태학을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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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재투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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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위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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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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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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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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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왜 나와서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 북한의 북한 체제 하에서 그 북풍받는 북한 주민들이 사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국민 여러분, 그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들으셔야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조작되어져 있고 거짓에 점령당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라며, 나라가 없어지는데 침묵하고 있다면 그 침묵한 대가의 열매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과 가족들이 처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웅천의 윤천문 애국자님께서 이 북경의 실태를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듭 밝힙니다. 우리 국민이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 선출은 누가 하냐면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서 선출합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노예에 불과해 국민들이, 여러분 이래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그 장강훈 TV 그리고 신혜연소 뭐 고성복 TV 그런 데를 보면 아주 정나라하게 부정투표가 어떻게 된 것을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전광훈 TV 모이고 있습니다. 또 뒤로 쭉 빠져요. 고성국 TV 신해한수 그런 TV를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이 정말 부정선거를 자해해가지고 현재 국회의원 중에 철반은 가짜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법을 만드는 거 보세요. 국민을 위해서 법 만드는 게 아니라 김정은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북한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부정투표를 조장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라를 빼앗기면, 나라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의 풍요, 여러분들의 자유 다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예. 네. 정말 자유가 없으면 북한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였는데 진보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 네? 진보, 사회주의 얼마나 좋아요. 놀아먹자. 예? 네? 똑같이 놀아먹자. 여러분 똑같이 놀아먹자. 그게 됩니까? 이것은 새빨간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로 또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여러분 진보는 공산주의자예요. 실상 그 내용을 보면은 맞습니다. 진보라고 하면서도 나는 진보야 하는 사람이 진보를 모르고 진보면 존재하는데, 진보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 이 부정선거를 끝까지 우리가 투쟁해서 저 사기와 거짓, 조작 이걸로 인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국회 예산하고 그놈들을 몰짝 다 감옥에 쳐내야 됩니다.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맞습니다. 자, 만세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대한민국 만세. 네. 네가 한번 해볼래? 제가 대한민국 만세. 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야, 정말 이 어린 학생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학생으로 해서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애타는 마음들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부정선거가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렇지만 너무 짧지는 않아요. 워낙 광범위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웅천읍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태극기 휘두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권리의 문제이고, 모든 것이 관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런 좋은 체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내 것을 갖고 더 좋은 꿈을 향하고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갔을 때에 그 대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체제가 다 무너지고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하는 거 보세요.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가 돼요? 북한이잖아요, 북한.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저 386 운동권들, 저 문재인이, 임종석이, 조국이 다 이런 놈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 그럼 선거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조작을 해온 것이요.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 이 선거 조작의 원천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에요. 그 계시를 받고 김대중이가 전자개표기를 만들었고요. 또 이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이 자유세계를 몰락시킬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탈린이 누군지 아시죠? 어? 소련에 그 6천만 명을 살해했던 그 지도자 스탈린이 선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선거 조작은 어떻게 되느냐? 사전투표를 통해서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전투표 제도는요. 말이 좋아서 투표율을 높인다는 이유지 선거 조작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4.15, 2020년 4.15 총선까지는요.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사전투표 투표율이 민주당이 63%, 국민의힘이 36%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들어오는 표는 싹 다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싹 다. 이런 지역 일부 빼놓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그 선거한 표를 뽑아봤더니 한 번도 접히지 않은 새 투표지인 거예요. 빳빳한 종이돈과 같은. 또 이상한 투표지들. 사전투표는 앱손 프린터로 이렇게 한 장씩 출력을 하기 때문에요. 이 가짜 투표지하고 완전히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색깔이 바래서 나오는 이런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 모든 조작을 한 게 지난 4.15 총선이었어요. 근데 이번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3명당 1명을 추가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거인수를 무지하게 부풀려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당 1명씩 자동으로 전산해서 플러스가 되도록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에서 플러스 1을 넣는 거예요. 3명당 1명씩 추가해서 3명이 투표하러 왔으면 4명이 돼요. 민주당이. 그 다음에 6명이 왔으면 8명이 돼요. 1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 더해진 표가 최소한 만 표에서 2만 표씩 다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뒤바뀐 것이 192명 중에 60명이 국민의힘에 당선될 것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의원들이 정식적으로 승리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전투표는 다 조작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자, 이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울산 이런 주요 광역도시의 사전투표 득표율이에요. 전부 서울 같은 경우 425개 도에서 당일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어도 425개 동 전체가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박사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동전 425개를 위로 던졌는데 전부 다 앞면이든 뒷면이든 한 면만 나오는 확률과 같다고요. 그럼 비산 192개 동 전체가 민주당의 우세한 쪽으로 사전투표가 갔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일투표 이겼어야 돼요. 자, 경기도 599개 동, 인천 156개 동, 대전 82개 동, 울산 55개 동, 세종 24개 동, 제주 43개 동, 이렇게 전체 1576개 동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에게 정당하게 간 것이 단 한 곳도 없고 다 민주당에 갔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만 나왔다면 이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누가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조작한 것이 어떻게 국민들이 알 수 없지 않느냐? 언론이 전체가 다 공산당에 다 매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대부분이 양심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계권 때문에.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매수가 되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선거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개입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다 조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192명이 어떻게 됩니까? 조국이가 어떻게 창당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700만 표를 얻어가지고 12명의 조국당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조국은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고 10개가 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가족비리, 입시비리 다 저지른 그런 폐업한 놈,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한 놈, 그 새끼는 간첩이에요. 간첩이요? 아니 그런 놈이 어떻게 국회에서 창당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700만 표를 얻습니까? 선관위가 다 또 하나 준 거예요. 민주당하고 조국당에게. 자 여러분 개표 창간인이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 투표함을 하나를 분리를 했는데요. 다 쏟아보고 나니까 거기에 99%가 민주당하고 조국당만 나왔대요. 이건 그대로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요. 그대로 묻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경찰들도 저 대법원들도 다 침묵하고 있고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발버둥하며 나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가는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애국자 민호경영 열사님의 이 가슴에 한이 맺힌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민호? 할렐루야. 우리는 집에 모두 다 살고 있습니다. 집전자가 없으면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50년 전, 60년 전 이 나라의 삶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번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억눌린 자, 억압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이 복음의 나라, 돌아보지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또한 후국 영령들이 그들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이 나라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연사님들 말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백성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들어야 됩니다. 듣고 깨닫고 바로 고쳐야 됩니다. 저는 천안한 유가족입니다. 제 동생은 민평기 상사로서 천안함에서 폭침을 받아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민주주의자들, 아버지 민주당에 있던 자들, 아버지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폭침한 것이 아니라 침몰당했다고 했습니다. 분명 북에서 폭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에서 이 나라를 지키다가 북한의 폭침으로 인해서 46명이 죽었습니다. 40명은 아버지 바다에서 시신을 찾았으면 지금 6명은 찾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땅에서 바다를 지키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다 생명을 잃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44월 10일 정수는 부정선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백성들, 국회에 있는 자들, 정치인들, 교수들, 학생들, 목회자들, 이 나라의 종교인이라는 자들은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듣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 나라는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린 평화, 우리가 누린 이 자유, 이 번영을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웅천 시민들, 고령 시민들, 대한민국 백성들은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부정 선거를 수사하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밝혀야 됩니다. 동네 지금 국회에 들어간 자들 정말 아버지 알려야 합니다. 알려. 북한을 주종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자들이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님 들으시고
부정선거를 수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시 3개월 안에 재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됩니다. 부검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뉴스에서 보셨지요? 푸틴과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저들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아버지 작당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조국을 지켜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도와주세요. 웅천 시민들 깨어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호하고 가겠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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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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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는 간첩이다. 관련자는 간첩이다. 간첩이다. 부정선거 조작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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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수혜자도 간첩이다. 부정선거 간첩이다. 여기서 부정선거 수혜자는 명백하게 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재선거를 실시하라. 재선거를 실시하라. 실시하라. 재선거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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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계속 이어서요. 저 그러면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는데 그렇게 전산 조작을 했다 치자. 그런 개표장이 나오는 표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를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법들을 저 더불어민주당이 다 발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요, 선거관리인의 인을, 개인 날인을 서명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투표소에 선거관리인의 인을 선관위에 등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 만들 수 있겠죠? 선거관리인이 도장에 들어가면요. 자, 그렇게 해서 선거 무효소송에 지난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때 137건이 있었습니다. 그 선거 무효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게 뭐냐? 사전투표지가 하나도 접히지가 않았어요. 그냥 빳빳한 돈다발 같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저 선관위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종이 만드는 기술력이 좋아서 형상 기억종이래요. 그 형상을 기억해서 빳빳하게 펴진답니다. 원래대로. 이 개같은 소리죠. 저 선관위는 중앙선관위나 이 지역선관위 3,600명 전부 다 간첩들이고 그들의 가족들이고 그 비리로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혈세를 빨아쳐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기생충들이요.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넘기는 간첩들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전투표를 어떻게 또 조작을 하느냐. 사전투표 보관소에 CCTV를 전부 다 가려서 우리 국민들이 확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 저 대만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다 카메라로 돌리면서 표를 높이 들어서 발일정자로 하나하나 표기를 해가지고 합계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겠죠. 대한민국은 사전투표 교관소에 CCTV를 완전히 가려놓고 얼마만큼 표를 집어넣어도 국민들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선관위에서 표를 무지막지하게 이 사전투표함에 집어넣는 영상 보셨죠? 자, 자기네들은 우편투표가 와서 집어넣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뻥입니다. 우편투표를 집어넣어도 조작된 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 사전투표소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CCTV를 달지 못하게 하고 확인도 하지 못하게 하고 촬영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공명선거라면 왜 투표장에 투표하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달지 못하게 합니까? 한 애국자가 몰래 CCTV를 달았어요. 그래놓고 감옥에 갔습니다. 며칠 전에 풀려났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웅천 은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전부 다 조작이 되고 그 조작된 결과로 대한민국은 북한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거인명부,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은 선거인명부에 사인하시죠. 그 선거인명부를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게끔 법이 돼 있대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무지막지하게 쑤셔 넣어서 그렇게 선거 조작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지난 2020년 4.15 총선까지는 비율로 했습니다. 민주당 63%, 국민의힘 36%, 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끊임없이 항의하니까 이번에 2024년 들어서는 3명당 한 장씩, 4명당 한 장씩, 5명당 한 장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조작을 해서 민주당과 조국당에다가 다 집어넣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론은 다 조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사람이 명령어를 입력한 대로 결과값을 낼 수 있기에 너무너무 조작이 쉬운 기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짜 투표지를 넣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고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웅천읍민 여러분, 이 부정선거 선거 조작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분노하지 않는 그 대가로 여러분 자손들이 지옥과 같은 공산당의 치하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분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 애국자 여러분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애국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허리가 땅에 닿는데도 두 부부가 광화문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녀가면서 애국운동했습니다. 지금 시국이 너무나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몰라요. 저는 오천에서 사는데 오천 사람들 하나도 몰라요. 고령시의 웅천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해가지고 4월 11일 부정선거를 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외친다고 해서 저 안에 있는 분들이 알지 못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 피켓을 절반은 이쪽으로 하고 절반은 주사파 척결, 문재인 이재명 조국 처벌하라, 구속하라, 그쪽의 압과 또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 피켓을 들고 우리가 행진하면서 이 웅천읍에서 우리의 이 진실된 소리를 듣지 못한 분들에게 또 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진의 코스는 우리 윤창문 목사님이 진행과 순서에 대해서 우리 윤창문 목사님께서 한번 광고를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애국자 여러분 다 같이 대한민국 만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 함성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네, 됐습니다. 됐고 이제 행진을 선두가 가면 따라서 행진하시고 행진 코스는 시장 또 여기 시가지 한 바퀴 돌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마을 앞에서 해산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대접이 안 되니까 떡을 준비했어요. 영양떡인가 하고 뭐 두 가지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가시지 말고 바로 요 위에 가면 자유마을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로 오셔서 태극기 같은 거 다 반납하시고 또 거기서 담소도 하시고 그러고 떡도 잡수고 그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진에 다 같이 한 번도 가시지 말고 행진을 지금 이쪽 역전 올라가는 쪽으로서 시장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잠깐 그대로 계시고. 예, 대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은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럼요. 네, 이렇게 그. 자, 음악 있나요? 전후의 시차를 넘고는 뭐 있나? 네. 여러분, 전후의 시차를 넘고는 뭐 크게 부르면서. 없어? 그럼 뭐가 있어?
멸공의 애플. 그거 잘 몰라. 자,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따라오시면 4월 12일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수사하라. 지금 보령시 웅천읍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웅천읍에서 시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웅천읍 4월 10일 부정선거 수사라 도보 행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GS25시 편의점이 좀 거의 나왔습니다. 보령경찰서에서 나오셔가지고 차량을 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령경찰서 정보관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지금 차량을 이렇게 전용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을 해체라. 조국당을 해체라. 윤석열은 대선거를 실시하라. 이재명, 저 반쪽 같은 건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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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장동의 목적은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재명 옆에 같은 어떤 사람 다섯 명을 죽였는데 이재명은 그 사람들을 모른대요. 유동규 대표가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자살을 하시려다가 나와가지고 그 모든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동규 대표를 유튜브에서 쳐서 그간 증언하는 사실을 들어보는 겁니다. 이재명은 철저하게 북한에 매수된 자입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동학사회주의자 중국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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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저 국민의 힘에서 한쪽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활동은 이민정과 정부의 특성과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민정은 우리 국민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외국인들을 들어와서 자기네들을 찍게 하는 거고요.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경기북도는 경기북도 지역을 경기북도로 만들어서 평화지역으로 만들겠답니다. 그게 100년 동안 북한이 70년 동안 주장하려고 내용이에요. 이것을 행동을 나뉘었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는 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 조탁의 실세들이 대한민국 역사 조탁의 실세들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제주 4.3 유목자들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5.18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만든 자들, 다 그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주 5.18 유공자를 정부에서는 단케이 밝히지 않습니다. 5.18 유공자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유공자를 밝힐 수 없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5천만 여러분,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의 조작성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돈도 물질도 지원해주시고 그리고 문화적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대한민국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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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재선거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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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조작한 선관위와 민주당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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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조작자 지금 조국을, 조국당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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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선거 조작의 결과는 유일하게 딱 두 정당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하나는 조국당입니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의 대표는 이석기가 통일당 해산됐지요. 바로 거기에 같이 활동하던 간첩들이 나피의 대표였습니다. 조국당을 썼었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총력으로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외치는 저 조국과 같은 행동 대원들이 12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없었습니다. 여러분, 각성하고 깨어나십시오.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세금표를 실시하라. 자, 여러분, 국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문 목사님 정리해 주시고 아까 그 자리까지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앞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수사해라. 수사해라. 선거 조작의 주범 민주당과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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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한민국 간첩들이 장악한 나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을 아십니까? 그 주민이, 예, 자기 자치기본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한 말 안에, 그 주민의 자격은, 하, 저, 운동권 출신,
젊은 왕아! 젊은 왕아! 야, 안 들으시다. 차일마을 사무실 앞을 지나가가지고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선거 도장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분, 선거를 얼마나 쉽게 도장을 할 수가 있는지 이 전국이 당선되는 것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법원